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연예 김지우입니다. 인기 드라마 그겨울 바람이 분다가 오늘 밤 막을 내립니다. 과연 어떤 결말로 끝이 날지 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영을 앞두고 송혜교 씨가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네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극중 여주인공 오영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친 바 있는 송혜교 씨. 마지막 촬영이 끝난 후 함께 고생했던 스태프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네요. 지난해 출간한 에세이집 해교의 시간 첫 페이지에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써서 전달한 송혜교 씨. 복사기처럼 찍어낸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요.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빼어난 미모와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송혜교 씨. 따뜻한 마음까지 가진 완벽한 배우라는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한편 그겨울 바람이 분다의 결말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김범 씨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범 씨는 제작진이 밝혔던 결말의 열쇠를 쥔 인물이죠. 극중 조인성 씨에 대한 의리를 지켜왔던 김범 씨. 하지만 원작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쪽팔리면서 배신하는 역할로 등장한다고요. 과연 김범 씨가 원작처럼 조인성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갈지 아니면 새로운 결말을 이끌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베일에 쌓인 그 겨울의 결말 바로 오늘 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겨울의 후속작으로 목요일에 첫 방송되는 드라마죠. 내 연애의 모든 것. 바로 어제 제작 발표가 열렸습니다. 주연 배우 이민정 씨가 연인인 이병헌 씨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이병헌 씨가 어떤 응원을 해줬냐라는 질문에 왜 이 질문이 안 나오나 했다면서 웃음을 지었네요. 곧이어 영화 G.I.JO2의 해외 프로모션 때문에 바쁘다면서 이병헌 씨의 근황을 전한 후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응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털어놨죠. 자, 내 연애의 모든 것은 정치적 색깔이 전혀 다른 여야 의원의 러브스토리를 그릴 예정인데요. 이색적인 소재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출연 배우들이 시청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시청률이 20%를 넘는다면 신하균, 박희순 씨가 광화문에서 요가를 하고요. 여배우들은 그 주변에서 치어리딩을 하겠다고 전한 거죠. 무엇보다도 공현진 씨가 여장을 한 채 치어리딩에 합류하겠다고 밝혀서 웃음을 전했네요. 배우들의 시청률 공약 지켜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개그계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연예가는 물론이고 각종 온라인 매체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과연 이 열애의 주인공은 누군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뛰어난 유머 감각과 탁월한 노래 실력을 뽐내